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2회차 정함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때도 있는 걸 보면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라 하는데 우리의 좋은 말, 따뜻한 말, 고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 위로와 용기로 싹이 나리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36페이지 2000년을 열면서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으며 마음이 어두우면 한낮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리라. 산 중에서 보물을 찾지 말고 그대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을지어다. 정녕 그대의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서 엄청난 보물이 샘솟아 나올 것이로다. 불상을 부처로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부처로 볼지어다. 불상은 하나의 형상일 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로다. 다음은 40페이지 무한한 잠재력.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11,022m의 서태평양 비티아스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어도 한 척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깊이를 잴 수 없고 더구나 한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측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한한 잠재력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들이 차에 깔리자 그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2.5톤의 차를 들어올려 아이를 꺼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점포에 불이 나자 돈과 보석이 들어있는 쇠금고를 번쩍 들어올렸다고 한다. 세계 천재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두뇌에서 17%만 활용했다는 과학적 입증 자료가 보도된 일이 있었다.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데 있고 또한 그것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을 뿐이다. 성공의 비결은 묻지 마라. 다만 확실한 신념으로 해야 할 일을 전력에 기울여라.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에 있는 스님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방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가던 중 대표적인 금욕의 철학자인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지요. 마침 자신의 집에서 햇볕을 쬐며
휴식을 즐기고 있던 디오게네스에게 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요.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 보시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비켜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을 밝혀주는 태양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들이 있는 걸 보면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열린다고 했지요. 늘 행복을 기원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오직 바른 불법, 바른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는 스님의 40여 년 수건을 이제서야 이루게 된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불법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과 용기를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2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